바로 국내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24개 교단장들의 모임인 교단장 회의가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모았지만 교단장 회의가 또 다른 조직이 되는 것에는 우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최우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단장 회의가 공식적인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총회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지난 총회에선 교단장 협의회의 명칭을 교단장 회의로 바꾸는 안건과 새롭게 출범한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날 모임은 지난 총회 안건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과학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신학교가 있는 교단 24개 중 17개 교단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교단장들은 교단장 회의가 사분오열 갈라진 한국교회 연합의 삼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 세 군데로 쪼개지며 의미가 퇴색됐던 부활절 연합 예배가 다음해엔 한 곳에서 드려지도록 강력한 의사를 개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로 드리지 못하고 연합을 하지 않으면 교단장 회의가 주관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메시지냐면 강력하게 하나된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하나된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 강력한 결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단장들은 교단장 회의가 또 다른 정치기구가 되는 것엔 경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박무용 총회장은 교단장들의 모임이 새로운 연합기구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에 기강 전용재 감독회장은 교단장 회의가 정치조직화되는 것은 모두가 반대하는 일이라면서도 한국교회 연합 문제에는 지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날 모임에선 서기와 회계, 감사 등 인사조직에 대한 인준이 이뤄졌으며 연락 등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에는 예장통합과 기감총무가 맡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다음 회기 신임 대표들이 모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직전 교단장들이 1년 동안 자문단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다음 달 13일 신년 할례식을 시작으로 2016년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시티널 뉴스 최연원입니다.